신오유해란 한자가 겹쳐 있으면 50대 이후에 하늘에서 천복이 열린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팔자 속에 숨어있는 비밀, 바로 자형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형살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주에 인사신, 축술미, 자묘유가 있으면 사명살이라고 하죠. 이 사명살 중에서 두 자만 있으면 형살, 다른 말로 육형살이라고 하고요. 진진, 오오, 유유, 해해가 붙어 있으면 자형살이라고 합니다. 이 자형살은 마치 사랑하는 고슴도치 부부와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서로를 껴안지만은 그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형살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형살도 나이가 들어 50대 이후가 되면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긍정적인 신살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명리학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주에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네 글자는 각각 다른 특성을 보여 사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진 자형은요, 후회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타입으로 본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진 자형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심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러면은 이 유유자형살은 어떠냐? 유유자형살은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으로 타인과 이 불화가 생길 수 있으며, 또 유유자형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화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싫어한 부분들도 있어요. 말로 한몫을 해버립니다. 입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오자형살, 이 말이 두 마리 있죠. 이 어떻습니까? 질주 본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진득하지 못 있어요. 변덕이 아주 심하고 질주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모아두어도 흩어져 버리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용을 잃기 쉬운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해자형살, 돼지가 두 마리 붙어 있는 거죠. 돼지가 두 마리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 어떤 자형살보다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자형살도 나이가 들면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러분들 50대 이후면 뭐라고 그래요? 중년이라고 그러죠. 중년, 그쵸? 이 약관을 지나서 50대부터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50대가 되면 이전부터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자형살이 경험과 지혜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굴곡을 겪으며 성숙해지면서 자형살을 이 극복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행운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연달아 두 개씩 있는 분들, 50대 이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복을 맞이할 준비를 해 보십시오.
이는 마치 인생의 두 번의 봄을 맞는 것과 같아서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자형살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만일 자형살이 있다면 이제 큰일 났구나. 안 좋은 살이라고 하던데 이거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고 지나갔으면 큰 손해를 오히려 볼 법한 자형살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변화를 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형살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행복을 도와줄 것이며 50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천국을 열어줄 것입니다. 피하면 흉살이요, 활용하면 길살이라. 이 자형살 사주 말만 거창했지 오히려 생각해보니 고맙게 생각이 들어가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